정말 향이 최고예요. 막 분량이 싹 올라오면서. 밥 반찬으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네, 또 나왔다. 와, 오늘 굴 파티다. 이거는 어떻게 할지. 자, 그냥 먹진 않을 것 같고요. 고추장? 강된장 해야겠다. 강된장? 굴간된장? 강된장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니 김치 담글 때 굴 들어가는 건 제가 아는데 강된장 그러니까 우렁은 아는데. 네, 우렁으로는 많이 하죠. 이제 굴향이 싹 배면서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감칠맛도 너무 살고 단백질을 저걸로 보충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굴강된장. 아, 뚝배기죠. 그렇죠. 강된장 뚝배기 끓여야죠. 여긴 또 식용유 들어갑니다. 자, 볶자, 볶자. 볶아주고. 된장. 된장, 고추장 2:1로 들어갔네요. 거기에다가 표고버섯 물 번지. 번지. 아, 만능 육수입니다, 저것도. 마늘 반 숟가락. 설탕 하나, 고춧가루 하나. 설탕 대신 양파를 다져서 많이 넣으셔도 돼요. 아, 건표고도 넣고. 건표고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영양도 훨씬 많고요, 생표고보다. 그 국물 향도 너무나 좋아지고. 저건 밥도둑인데, 보니까 지금. 저까지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 야, 이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치. 정말 향이 최고예요. 막 분량이 싹 올라오면서. 밥 반찬으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들기름! 들기름이죠, 마무리는. 맛있겠다. 아이고. 야, 굴 들어가니까 수준이 또 확 올라가네. 네. 고급이에요, 고급. 한정식이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밥 지으시려나 보다. 야, 표고우린물 잘 쓰네. 대추? 어? 그냥 우리가 아는 굴밥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양밥인가? 아, 배추밥이에요, 그냥 배추밥? 배추밥. 와. 그래, 이게 달달하다, 이게 배추밥 달아. 그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을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야, 이거 밥만 먹어도 든든하겠다. 진짜 건강식이다. 와, 너무 맛있어. 달큰하고 되게 시원하네, 밥이. 아, 저기다 강된장 비벼면 진짜 맛있겠다. 신기해요, 진짜. 아, 다음에는 겨울 김. 김? 겨울 김? 우리 엄마가 입맛 없을 때마다 이렇게 구워줬었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김을 크게 잘라줬어. 김 향이 가득 느껴지게. 아, 직접 구워주셨구나. 네. 자, 야. 어? 어떻게 굽는 거야? 아니, 저 왜 꽂아요, 저기? 자, 이제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바로 구워집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잘 구워져요. 와, 진짜 꿀팁이다. 180도에 3분. 180도에 3분. 와, 이 소리 봐. 김과자다, 김과자. 근데 꼭 젓가락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위에 날아다녀서 이렇게 타거든요. 와. 야, 이거 제대로인데. 와, 너무 맛있겠다. 한정식집이다. 맛도 맛있겠는데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또 먹고 싶네. 겨울 보양 요리 한상. 강합니다. 와, 아, 강해요.